하의 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로 초자미상 1680년경이고요. 하양주 또 하향주라고 하는데요. 다른 문헌엔 하향주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. 구분하기 위해서 이 문헌의 요록에는 하양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만들기. 1. 백미 한 대를 여러 번 씻어 고운 가루로 만들어 구멍떡을 빚어서 익힌다. 2. 식은 후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5 톱을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 술을 빚는다. 덧술 만들기. 3, 4일 경과 후. 1. 쌀한 마를 푹 쪄서 앞서 만든 밑술에 덧술하여 항아리에 담는다. 2. 5, 6일이 지나서 사용한다. 이 술은 몇 달이 지나도 술맛이 변하지 않고 더욱 좋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하고요.